와, 멤버 오셨다. 뭔데? 새벽 5시 42분에 이 멤버라고? 야, 미쳤다 멤버. 나도 캐리어 5개 걸겠습니다. 예. 얘네가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구나. 이건 진짜 역대급이다, 진짜로. 얘들아. 역대급이라 할 수 있어, 이건. 진짜 이 정도 멤버면. 갓겜 해보겠습니다. 와, 피했다, 이거. 피하고. 뒤지겠다. 와. 막아! 당기 저 새끼가 또 러너 존나게 잘해요. 저 시골의 새끼 누군지 모르겠지만. 김승태 아니야, 쟤? 방귀 이 새끼가 또 눈치싸움을 존나게 잘해요, 이씨. 방귀 쟤 누구예요, 러너? 근데 진짜로. 근데 잘해요, 쟤. 센스있고. 와! 아! 와, 씨, 존나 잘해. 개 미쳤다, 멤버. 와, 근데 진짜 멤버가 내가 웬만해서 이런 소리 안 하는데. 와, 오늘 멤버 진짜 미쳤네요. 그냥 전부 다 잘해요, 오늘은. 에이, 11 지나가야지, 얘들아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눈치싸움. 오케이! 됐어! 자, 가나요? 김태칸? 정신 차리면은. 정신 차리면 이긴다, 이거. 잠시만, 아직 못 나. 아무리 짓다. 와, 다 막았는데. 와, 다 뚫었는데, 이거 진짜. 와, 이게 빠져버리네. 오늘 이 김대카니가 이 강력한 올사 멤버를 격파시켜서 끝났어요. 진영하겠습니다. 와, 날라봐 버리지. 사이드 빼지. 인스타지.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, 여러분들. 그 말 존경하겠습니다. 괜히 속담이 있는 말이 아니거든, 얘들아. 요것만 피하면 이겼다. 와! 와, 진짜 내가 이겼지. 저것만 피하면 이겼다고. 근데 저걸 못 피해서 진 거야, 맞지? 태칸이 형, 저 20살 남자인데 친구랑 싸웠는데 조언 좀 해달라고. 싸웠으면은 이제 둘이 목욕탕 가갖고 때 한 번씩 밀어주면서 나와가지고 바나나 우유 짠 하면서 얘기 나누면 된다, 오케이? 아, 근데 이 시국에 목욕탕 가는 건 좀 그렇네요. 네. 이 시국. 아, 잘 살았어, 얘들아. 왜 이렇게 빡겜하냐, 어? 너무 질서가 없어, 지금. 막자가. 너무 이거 밖에 많이 해, 얘들아. 비바가 영원한 친구란 없다. 으아! 됐다. 됐어. 그냥 타는 게 중요했어. 와, 근데 저기 여기 막자 있는데? 와, 이 새끼. 와, 이 금테일 이 새끼 이거 막자가 굉장히 컸어, 지금.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. 손해배상 청구한다. 오케이, 일단은 뭐 손은 이 정도면 이제 풀렸어. 오늘은 솔직히 김태칸이 패배할 확률이 한 70%야 진짜. 그만큼 애들이 멤버가 좋습니다. 축구로 따지면은 평소에 1.5군이었어 근데 오늘은 1군이야 진짜. 풀멤버야, 풀멤버. 와, 이걸 먹는다고? 이거 분명 인코스 라차키리 막차 들어옵니다. 예상했죠? 얘는 사이드로. 와, 야, 한 명을 피하면 한 명은 바로 그 뒤에 서브 막냐? 이거 무슨 배구예요? 돌아버리겠네. 열받네. 오케이, 됐어. 예감이 좋아, 이번 판. 예감이 좋을 땐 뭐다? 아, 날라가는 예감이 좋았어. 어? 아! 와, 미쳤네! 와, 사기인데, 오늘?
얘네 도핑 검사해라 얘들아. 이거 핵 아니냐 이거? 이거 막는 게 오늘 진짜 다들 됐어! 와 1렙 뚫었어 뚫었어 뚫었어. 오케이 됐고 됐고 됐고. 야 이거 긴택한 승이다. 이거는 이건 따라올 수가 없다. 긴택한 승이다. 막자들 부들부들할 준비해라. 오케이 라차는 뭐 그냥 바로 물방망이고. 오케이 여기까지 지름길 탔다는 것은 끝났습니다. 음악이도 별거 없어요. 예, 저거 뭐 짤짤이 막자 별로 무섭지 않아요. 우와 오케이 좋았어. 야 이건 완벽한 승리다. 이거는 지면 카트 접어야지 얘들아. 안전하게 지름길 안 타도 이깁니다. 예, 게임 끝났죠. 긴팅한 승이죠. 런 안 보이고요. 오, 야 런어 막아. 그렇지 런어 막았어. 런어 막았어. 그렇지 그렇지 꼬였어. 됐어. 그렇지. 오 싫어. 정말 얼탱이가 없고 진짜 라츠캐리 이씨 이거 뒤통수한테 갈리가. 이거는 지면 카트 접어야지 얘들아. 마지막 필살기다. 헤르츠 10으로 바꾼다. 이걸 막혔고. 새끼 튕기당했다.
까부지 마라 이 짬밥 새끼들아! 와우! 감사합니다, 땡큐!